방편설 제법하여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령득환이라 참 좋잖아요. 다 하여금 기쁘게 해준다. 환희하게 해준다. 그 나름대로 다 불교라고 하는 이 큰 숲 속에 들어와서 그 나름대로 전부 쉬었다 가게 또 기쁨을 얻고 가게 해준다. 사리부라 마땅히 알아라 아이 불안관하니 나는 부처의 눈으로서 관찰한다. 견육도 중생이 빈궁무 복해해서 육도 중생이 빈궁해가지고서 복해가 없음을 보아서 복과 지혜가 없단 말이야. 이 빈궁하다고 하는 것이 물론 물질적인 복도 복이지만은 지혜가 중요한 거죠. 지혜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부처님 눈에는 그렇잖아요. 빈궁무 복해라고 했잖아요. 가난해가지고서 복도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지혜 있으면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지혜를 첫째 갈고 닦으면은 그 다음부터 서서히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 것을 아니까 그런 복되는 일을 하지 저절로. 복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지혜가 있으면은 뭐 자기가 좀 이제 무슨 그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게 돼서 아 이건 당연한 이치고 내가 지어놓은 복이구나 또 내가 그런 인연을 못 지었구나 라고 이렇게 현명하게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게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또 지혜가 있으면은 그 뭐 물질적인 복도 돌아오는 그 길을 알아. 많이 알아.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저절로 세월만 가면은 복도 돌아오게 돼 있어. 그게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빈궁무복해요. 육도 중생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사험도하여 생활이라고 생사라고 했지만 우리 삶의 험한 길에 들어가가지고서 상속고 부단하며 계속해서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게 반복됩니다. 그 요거는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그 캄캄한 밤 아무 무슨 뭐 등불도 없고 저기 저 심지어 무슨 뭐 달빛도 별빛도 없는 그런 그 길을 간다고 하면은 손에 뭐 후라시도 없고 간다면 밤새도록 캄캄한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상속고 부단이지. 예. 그래서 지혜를 빛에 광명에다가 비유하는 것이 뭐 무수히 많죠. 어디든지 막 경전마다 그렇게 지혜를 광명에다 비유하죠. 그 광명은 다시 말해서 빛은 그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혜는 우리 어리석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그 불이 있으면은 뭐 길 잘 찾아가죠. 아무데나 뭐 부딪히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착의 오욕하되 깊이 오욕에 집착하되 옥은 안이비설신. 예. 이 다섯 가지가 뭐든지 자기 이제 편할 대로 하고자 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집착하되 여모우 애미하다. 애미하여 그랬거든. 모우라고 하는 게 이제 검은 소. 소 같긴 한데 꼬리가 아주 긴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소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래 모우라 그래요. 인도에 있는 아마 물소인가 봐. 그 소가 꼬리를 상당히 애착한가 봐요. 그 모우라고 하는 소가 꼬리를 사랑하여 하듯이 해서 이 탐에 잡혀라. 탐과 애, 탐욕하고 애착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이제 막아버린다. 차단해버린다. 그래서 맹명무송이라. 그래 뭐 앞을 탁 잡혀 가리고 있으니까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보는 바가 없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어리석으면은 그런 거예요. 캄캄해가지고 아무도 못 보면 어떻게 그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나고 부러지고 뭐 다치고 하는 거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길을 가는데. 그 불이 있어야지. 불이 있으면 절대 어떤 험한 길도 다치지 않고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사는 사실은 험해요.
그런데 험한 길이지만은 지혜가 있으면은 오히려 이 사바 세계가 살만한 거야. 괜찮다고요. 저 윈드서핑가 뭐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파도가 세면 셀수록 타는 재미가 더 있거든요. 그 세상사가 힘들고 변화가 많을수록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파도 타기가 더 재밌는 거야. 세상 파도 타기가 훨씬 더 재밌는 거라. 그런 그 우여곡절이 없으면은 밋밋해서 별로 재미가 없어. 심심해 인생사가. 그런데 인생사가 우여곡절이 많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은 그냥 이리 다치고 저리 부러지고 막 그냥 깨지고 피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바세계 이 많고 많은 변화무상한 이 모습과 우여곡절이 오히려 아주 재밌는 거지. 훨씬 더 재밌는 거지. 그와 같습니다. 그냥 세상 탓할 게 아니에요. 절대 세상 탓할 게 아니고 나에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타고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를 이제 빌리는 거죠. 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자꾸 이제 내 지혜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불교 공부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혼자 뭐 끊임없이 앉아가지고 파봐야 그게 지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꾸 접하게 되는 거죠. 불구 대세불과 급여 단고법. 대세불, 아주 큰 세력이 있는 부처님. 부처님인데 우리가 부처님에 의지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면은 거긴 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거기에 있는데, 그 불구 대세불, 큰 세력이 있는 부처님과 그리고 고통을 끊어버리는 법, 불법이죠.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구하지를 아니해. 그 뭐 답답하면 부처님들이라도 쫓아가든지 아니면 뭐 예배당이라도 쫓아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마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단고법이라고 했잖아요. 고통을 끊어주는 법이다. 불법이. 뭘로 고통 끊어주냐? 무슨 돈을 한 점 갖다 주느냐? 그게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 준다. 스스로 지혜를 터득함으로 해서 불법을 공부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그 지혜가 내 인생이 되고 내 인격이 되면은 저절로 고통을 해결하는 그런 그 이치를 알게 된다.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임입제 사견하여 깊이 여러 가지 삿된 소견에만 들어가, 깊이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거, 자기 그 아주 조그만 그런 좁은 소견에 딱 맞는 그런 아주 달콤한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홀딱 해가지고 그게 삿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전혀 판단도 못하고 한번 이렇게 의심도 해보지도 않고 그만 푹 빠져버리는 거지. 시임입제 사견이야. 삿된 견해에 깊이 들어가서. 이거 제일 경계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불교 안 믿는 것보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삿된 견해에 들어갈 그 소질이 더 많거든요. 이거로 욕 사고야. 그 고통으로서 고통을 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야. 고통으로서 고통을 버리려고 한다. 삿된 소견에 들어가 버리면은 고통으로서 고통을 버리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일이죠. 그 부처님은 호의호식하면서 최고의 호화한 인생을 살아봤고 태자 시절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고통스러운 고행도 해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그, 아직 향락의 삶도 옳지 않다. 고통의 삶도 옳지 않다. 그래서 정상적인 명상으로 딱 이렇게 처녀가 갖다 주는 우유죽을 탁 먹고, 시원한 강물에 목욕 촥 하고, 그러고는 이제 시원한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쭉 앉아가지고, 그때는 그런데 그늘 밑에 앉지 않았어요. 짱볕에 앉았고, 가시 덩굴 속에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몸을 그냥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그 고통을 가지고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 줄 알았어. 잘못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다 버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쭉 앉아가지고 참선하니 얼마나 잘 됩니까? 저절로 되죠, 그거. 고통 속에서 하다가. 그래서 정상적인 깨달음을 얻고는 이제 중도를 이제 선언하게 된 거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향락의 삶도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고행의 삶도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리에 맞는 모든 이치에 맞는 중도의 삶을 살 줄 알아라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땡견에 들어가면요, 이거 참 우리 주변에 이제 불자들, 불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꼭 이제 가르쳐줘야 할 일인데, 소견이 발라야 된다. 소견이 이제 삿대면은 고통으로서 고통을 버리고자 한다. 할세. 위시 중생으로, 그래서 그런 중생들을 위한 까닭으로 이기 대위심 하니라. 대위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부처님으로, 또 사람의 그 지극히 고귀한 가치를 제대로, 또, 1톤이나 되는 다이아몬드, 소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대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비심을 일으키는 거라.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것들을 가르치고 또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지혜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또 가르쳐 주고, 그게 이제 기대비심이라.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대비심을 일으키느니라. 아시 좌 도량하여, 아, 내가 비로소 도량에 앉아서, 처음에 도량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6년 고행 끝내고 나서 마지막 이제 오늘 지금 7일째 되고 내일 아침에 이제 성도하는 날이라, 이게 아주 마침 이제 잘 맞춰졌네요. 내가 비로소 도량에 앉아서, 그 보리수 밑에 앉아서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처녀가 끓여다 주는 그 맛난 그 우유죽을 먹고 목욕 싹 하고 시원한 그런 그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서 관수역경행, 그냥 뭐 다리만 아프게 오래 앉아만 한 게 아니에요. 숲을 척 나무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한 경행도, 아니 다리 아프면 또 나무 밑을 슬슬 거닐기도 하지 뭐. 꼭 그 뭐 앉아 있어야 되는 줄 알고 확 결합자 틀고 다리가 부러지는지 관절염이 오는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리석게 한다고요. 그 부처님은 경행했다고 했잖아요. 경행이 다니는 거예요. 나무 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무도 썩 바라보기도 하고 얼마나 여유롭고 편안합니까. 역경행하며, 37일 중에 사유 여시사오대, 그 다음에 37일 21일간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 후에 여기는 사유 여시사라, 이 이치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깨달았고, 깨달음에 대한 내용과 이 깨달음을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부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1일간 이제 화엄경을 21일간 설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37일 기도하는 것도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 일주일간 이제 용맹정진한 것도 우리가 보통 일주일을 기한으로 잡든지 아니면 37일 잡든지 그 일주일로 그렇게 단위를 끊어서 하는 것도 다 이런 불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37일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사유하되, 아 소득 지혜는, 내가 얻은 바 지혜는 미묘 최제일이라. 내가 깨달은 이 지혜는 미묘해서 제일이야. 이상 덮을 게 없어. 이 세상에서 최고 근만은 중생제 둔근하여, 중생들이 모두들 근기가 둔해가지고서 근둔해서 낙착치 소명이라. 창낙 즐거움에 집착해가지고서 그 어리석음이 눈먼 거와 같다. 눈먼 바가 되었다. 어리석음의 눈먼 바가 되었다. 이건 이제 방편설을 설하게 되는 내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방편설을 설하게 되는가? 사실 방편설을 안 설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중생들을 그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방편설을 설하게 됐다. 이렇게 눈이 봉사가 돼서 캄캄한데 내가 어찌 그걸 그냥 두나? 또 거기다 무턱대고 최상승법만 무조건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 최상승법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게 먹혀들면 좋지만은 먹혀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시 등, 여시시 등유를, 여사 등유, 이와 같은 등의 일들을 우나 이 가도원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제도할 것인가? 저렇게 캄캄한데, 너는 1톤짜리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말해도 그게 먹혀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이씨 제 범천왕 여 보세요. 이제 그때 범왕, 범천왕과, 그리고 천재석, 재석천왕과, 그리고 호세 사천왕,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그리고 대자재천왕, 대자재천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천중들이, 또 그 권속들까지, 백천만이나 돼, 백천만이나 되는 그런 이들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꼭 그런 천신들이 그렇게 했다라기 보다는, 말하자면 세상의 가장 아주 지성인들, 정말, 부처님 열반에 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차원을 낮춰서 저 유치원생들부터라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 차츰차츰 성숙시켜서 최상승법 법화경을 설하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그 요청을 이제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공경합장예야. 공경하고 합장하고 예배하면서 나에게 청했다 이 말이야. 청아 전법륜. 나에게 법륜 굴리기를 청하거늘.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을 좀 어떻게 하더라도 좀 굴려주십시오. 전법륜. 좋은 말이에요. 전법륜. 법륜 굴리기를 청하거늘. 아즉자 사유하되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되 약 단찬 불성이며 만약 다만 불성만 찬탄하면 당신은 부처님. 금년의 최고의 멘트. 당신은 부처님. 금년, 지난해 최고 멘트가 당신은 부처님이라대. 예. 당신은 부처님. 이 소리만 하면은 그 말이야. 약 단찬 불성이며 만약에 다만 불성만 찬탄하면은 당신은 부처님.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럼 니나 잘해봐라 그러면 안 먹혀든다 이 말이야. 다 여기는 근기가 성숙돼서 그런 내용 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해도 먹혀들지만은 그래서 약 단천 불성이 만약에 다만 불성만 찬다는 아 이런 소리가 집에 가서 쓰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얼마나 쓰고 싶어요.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불성이면 중생 뭘 제거야. 중생들이 고통에 빠져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 니나 잘해봐라 하고 도대체 들은 척도 안 한다, 이거야. 그래, 고통 속에 그대로 살아간다, 이거지. 불능신 시법일세. 능이 이 법을 믿지 아니할세. 이봐요. 다 돼 있잖아. 내가 어디 뭐, 엉뚱한 소리 하나요. 부처님들 배운 소리 100분의 1도 다 못해, 사실은. 되게 아주 선진화된 그런 그 앞선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경전에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는 소리 100분의 1도 뭐 표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능신 시법일세 능이 이 법을 믿지 아니할세 파법불신고로 법을 파괴해서 믿지 아니한 거로 안 믿으면 좋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이 저 사람 외도야 엉터리 소리야 불교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이상한 소리나 해. 구름 잡는 소리나 해. 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를 아주, 온전하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법이라고 그래. 법을 파괴해서 믿지 아니한 까닭으로 타어 사막도니, 사막도에 떨어지리니. 정말, 1톤이나 되는 다이아몬드 소간, 바로 그대 자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뭐, 나는, 하찮은 존재야 하고, 저기, 뭐, 인간의 종으로, 하찮은 인간으로 그렇게 사는 거지. 타 사막돌이니. 아령 불설법하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설법하지 말고, 지리버 열반, 그만 열반에 들어버리란다. 에이, 뭐, 저런 중생들, 무지몽매한 중생들 내가 답답하게 언제 가르치겠노? 나 그만 입 다물고 있다, 그만 죽어버리란다. 이 소리에요. 이저 용어를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 열반이라고 써놔서 그렇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에이 나 그만 이대로 있다 그만 막 죽고 말지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불설법하고 차라리 영적 써놨잖아. 아령
안녕할 영자가 차라리 영자예요. 내가 차라리 설법하지 말고 빨리, 그것도 빨리 열반에 빨리 열반을 든다는 소리가 뭐예요? 자살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아, 이거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뜻도 담겨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시지. 말 안 하더라도. 지리버 열반이라 했잖아. 빨리 질자야 이게. 병 질자도 되지만은 빨리 질자라. 빨리 열반에 들려고 하다가 신념 과거불의 소행방편력하고 마침내 과거 부처님, 과거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소행방편이라 그들이 행한 바 방편의 힘을 생각하고 아금득 소득도도 내가 지금에 얻은 바 도도 역설 역응설 삼성이로다. 그래 과거 방편력으로 과거 부처님이 방편으로 전부 최상의 법화경의 도리는 제쳐놓고 저 암경부터 아주 소승경 전부터 이제 유치원생들 가르치는 수준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도 또한 그들을 따라서 삼성의 가르침을 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학시 사유시에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시방 부처님이 다 나타나가지고 과거 시방 부처님이 다 나타나가지고 옳소 옳소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고 그냥 범음 위유아라 범음으로 아주 극한 소리로 나를 아주 위로하고 깨우쳐서 선제 석가모니여 석가모니도 선제 선제라 소리 들었어. 우리만 부처님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고 선제 선제라 석가모니여 이렇게 한 거지. 제일지 도사여 제일가는 도사시여 득시 무상법하고 이 무상법 최상에 가는 법을 얻고도 수제 일체불하여 모든 과거 부처님의 행적을 따라가지고서 이용방편력이로다. 방편력을 쓰는구나. 참 답답하거든요. 유치원생들 가르치려고 해봐. 그 얼마나 답답해. 그 얼마나 이제 그 부처님이 그런 마음을 딱 먹었으니까 얼마나 과거 부처님과 온갖 천신들과 주변의 지식인들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놓았겠어요. 아 저분이 열반에 안 들고 그래도 중생을 제도하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과거 부처님이 방편력을 썼듯이 당신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등역 우리들도 또한 다 최묘제일법위원만은 최고가는 제일법을 얻었건만은 제중생유가 위제중생유하여 여러 중생의 동료들을 위해서 분별설 삼성호라 분별해서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삼성을 설하는 도다 설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뭐 사람이 부처님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자꾸 이렇게 하면 쉽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 아주 그 분별해서 그 근기와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세세하게 그렇게 밟아가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그런 다양한 가르침 많고 많은 학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테 묶은 게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팔만대장경은 하나씩 근기 따라서 이런저런 그런 그 가르침을 펼쳐놓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가르침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당신은 부처님 이 한마디야 그냥 최고 제일 이제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렇지 수준이 높아서 그렇지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소지 낙소법하여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소법을 좋아해 즐겨해. 자신 불자신 작불일세 스스로 부처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자신이 부처라는 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부처 되는 거 필요 없다고 다이아몬드 뭐 큰 1톤짜리 다이아몬드 뭐하게 뭐 조그마한 거 그냥
그, 뭐, 저 반지나 하나 할 정도만 있으면 되지, 말라고, 뭐, 이 톤짜리 다이아몬드.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 마음이 작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참,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 손 치면은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어요. 아, 1톤짜리 다이아몬드를 놔두고, 아, 난 그거 필요 없다고, 좀 하는 거, 그저 뭐, 반지 하나 할 정도만 달라고 하면은, 속 터지지, 속 터져. 이, 그게 그런 이야기에 비유하자면은, 불, 자신, 작불일세, 시고 이 방편으로, 그런 까닭에 방편으로서 분별해서 여러 과를 설하니, 여러 결과, 제과, 분별설 제과, 분별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설해놨다. 심중 소구 소망, 온갖 마음에 구하는 바, 일체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온갖 방편설을 다 펼쳐놨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있나 하고 내가 대장경에 찾아보도 기도라는 말이 옛날에는 없었어. 중간에 만든 불교예요, 기도 불교. 호국 불교도 중간에 만든 불교예요. 호국 불교도. 그 중간에 만든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불교가 많아요. 그것도 뭐 필요하죠. 또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요구가 다르니까 그래 만들어서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불교를 내놓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방편으로서 분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결과를 설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 이제 따라가는 거지. 저절로 또 그렇게 되고요. 시대가 바뀌면은 그 시대 사람의 성향에 맞게 그런 그 가르침이 존재하게 됩니다. 수부설 삼성이나 비록 다시 삼성을 설하나 단위 교보살이니라 다만 보살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니라. 사리불이여 마땅히 알아라 내가 그러니 성제자, 성사자, 성사자는 이제 부처님 깨달은 분 이런 말을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성사자, 성스러운 사자의 심정 미묘음하사옵고 깊고 청정한 미묘음을 듣사옵고 듣고 칭 나무 제불하며 한번 나무 제불 나무 불 뭐 같은 사람입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많은 부처님께 귀합니다. 여러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며 부작 여신념하되 또한 다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내가 타각한 세상에 탁하고 악한 세상에 나왔으니 여 제불 소설하여 모든 부처님이 설한 바와 같아서 아역 수순행하리라. 나도 또한 이 세상에 나왔으니 어떻게 저 악한 세상 중생들을 따라서 나도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이런 뜻입니다. 아역 수순행하리라. 나도 또한 수순해서 살리라. 사유시사이하고 이와 같은 일을 사유하고 나서 즉시 바라나하야 바라나시 녹야원이죠. 베나레스 거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오비구를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입을 떼기 시작했죠. 제법 정멸상을 불가의 은선이연만은 제법의 정멸한 모습을 가히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방편의 힘을 쓴 까닭으로 오비구를 위해서 설했다. 맨 처음에 이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출가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부왕 정반왕이 자기 태자 보호하라고 다섯 명을 그 경호로 딸려보낸 사람들이 오비구입니다. 이 사람들 뭐 출가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 왕자가 출가를 했으니까 그 경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혼자 했지만은 나중에 출가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섯 명을 뽑아가지고서 네가 가서 같이 출가하고 같이 수행하고 경호도 해라.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들이 다섯 명이야. 그래갖고 6년간 고행 같이 했는데 어느 날 시달태자는 저기 가서 말이야 처녀가 끓여서 주는 우유육도 더 막 먹고 또 저기 가서 목욕하고 막 가시에 찔리고 고행하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하는 게 이제 자기들 수행인데 아 그거 다 깨끗이 그 강물에 가서 씻어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또 시원한데 그거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고행하는 사람이. 근데 시원한 보리수미터 척 이렇게 그것도 길상철한 풀을 떡 뜯어가지고 뭐 바위나 무슨 모래위나 아무데나 앉지 풀을 떡 뜯어가지고는 편안한 자리 만들어놓고 거기 떡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이 다섯 명이 놀라가지고는 저 사람 변했다. 타락했다. 완전히 이제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떠나버렸죠. 그래 이제 먼저 이제 바라나시로 이제 가요. 베네레스 노양으로 가서 어쩌다 보니 거기 있었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은 일주일 후에 깨달았고 그리고 37일이 걸렸고 그리고 나서 사유하는데 37일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네레스로 갔어요. 그 이제 제일 이제 은혜가 깊은 사람들이 다섯 비구죠. 왜냐하면 자기를 때문에 고생했고 마음이 돕는 출가를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 또 열심히 수행했는데 제일 생각난 게 이제 그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고행의 삶이야 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있는 삶이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걸 마음을 돌이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야. 또 한 가지 그 베나레스라고 하는 그 나라 도시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도시야. 그리고 거기서 한번 자기의 그 깨달음을 선포를 하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선포를 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말하자면은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지. 거기 가서 그 기존의 성자들하고 어떤 그 사상적인 어떤 그 대결이나 사상적인 어떤 그 논란에서 져버리거나 잘못돼 버리면 이거는 이제 명함도 못 내는 거죠. 인도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하나의 그 목적이 되고 또 베나레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그 기존의 모든 성자들 모든 수행자들하고 전부 이렇게 서로 깨달음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서 말하면 거기에서 진정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의 이제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오비구는 아야 교진녀라고 들어봤죠. 아습, 바시, 또 다음에 발제, 마하남, 또 심력가스, 그렇게 다섯 명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참여한 사람이 또 야사라고 하는 그 야사, 아주 그 부잣집 아들이 이제 청년들하고 놀러 왔다가 부처님 제자가 된 그런 그 사람, 그까지 이제 합하면 육비구죠. 그래서 방편을 쓴 고로 오비구를 위해서 설하시니 시명 전법류이라. 이것이 이름이 전법류이다. 법륜을 굴린 것이다. 변유 열반음과 곧 열반의 소리와 열반이라고 하는 말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도 그때 생겼고 그 다음에 법인이 승인이 하는 차별된 이름이 있게 되었다. 그렇죠. 부처님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열반을 정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아라한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법이다 가르침을 법이다 라고 하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름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뭐 성도제를 앞두고 저 부처님 그 생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나마 다 여기 소개가 되네요. 좋은 구원 금례로 옛날 아주 오랜 세월 전으로부터 오므로 찬시 열반법 하되 열반의 도리를 찬탄해서 보이되 생사고 영진이라 해서 생사의 고통을 영원히 없앤다라고 이렇게 이제 꼬은 거예요. 워낙 고통스러운 삶을 사니까 생사가 없다. 온갖 고통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열반을 하나 딱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해서 아상 여시설 호라 나는 항상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열반은 이제 불어서 끄다 활활 타는 불이 다 불이 꺼지고 제가 산하게 식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의 마음도 뭐 고통도 뭐 즐거움도 일체 의식까지도 다 산하게 식은 죄와 같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하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가라앉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열반법이에요.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또 어떤 경계를 만나면 또 마음이 끓거든요. 그 마음이 들고 일어나 버리면 또 이제 그게 열반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완전하게 증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유여열반, 무여열반 그래요. 살아있을 때 아무리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어도 그거는 아직도 불완전 열반이야. 완전하지 못한 열반이야. 그래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 죽어야 이제 완전하다 이래요. 그래서 죽음을 갖다가 무여열반 그래요. 남음이 없는 열반이다. 그 죽기 전에는 유여열반이야. 남음이 있는 열반, 아직도 불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마음을 그 식은 재처럼 가라앉히고 가라앉힌다 하더라도 이건 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가라앉히고 있는 동안은 좋죠. 일단. 그렇지만 그게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죽어야 완전하지. 그야말로 죽어야 무여열반이 되는 거지. 아상 여시설호라. 내가 항상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사리부라 마땅히 알아라. 아견 불자 등의 내가 보니 불자들의 지구 불도자 무량 백천억이 마음의 불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무량 백천억이 됐단 말이에요. 함이 공경심으로 모두들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계례지 불소라 모두 내인데 와. 모두 내인데 와서 이러니 증종 재불문 일찍이 모든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방편소설법 방편으로 사람 바법을 들었습니다. 아즉 자학신념하되 내가 곧 이러한 생각을 하되 예래 소위 출은 예래가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위설불회고라. 부처의 지혜 내가 깨달은 그 궁극적인 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열반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깨달은 부처의 지혜를 설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근데 금정시시야 지금 법화경 설할 이때가 바로 그때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법화경을 설하기 전까지는 전부 방편설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설. 그저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어쩌면 일시적이나마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 방법만 이야기한 거예요. 나머지 모든 그 소승의 가르침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금정시 기시라. 지금이야 바로 그때다 이 말이야. 부처의 지혜를 가르쳐줄 그런 때다. 사리부라 마땅히 알아라. 둔근 소진과 둔한 근교와 지혜가 작은 사람과 착상 교만자 상에 집착한 교만한 사람들은 불능신 시법이라 능히 이 법을 믿지를 못할세.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 하는 그것을 믿지를 못할세. 아금희 무해하야 지금의 내가 기뻐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어제 보살 중에서 이제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살들 가운데서 정직사 방편하고 정직하게 방편을 버리고 그래 방편을 쓰는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정직하지 못한 거죠. 어머니가 우는 아이 달래라고 듣도 보도 못한 호랑이가 밖에 호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아니 오지도 않는 호랑이 왔다니까 부모가 정직하지 못한 거지. 그 방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 이런 데서 드러난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런 뜻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직하게 방편을 버리고 했잖아. 이제는 더 이상 겁낼 거 없다. 그리고는 이제 다한설 무상도 호라. 다만 무상도를 설한다. 최상가는 도를 내가 설한다. 이제는. 이제 나도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이때 바른말 안 하고 언제 바른말 하겠느냐. 이게 법화경이 거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상도를 설한다.
보살 문시법하고 보살들이 이 법을 듣고선 이만개 이제라 의심의 그물이 다 이미 제해졌어. 다 이미 제해졌어. 그래서 1200 아라한들도 1200 늘 따라다니는 상수 제자들이죠. 1250인이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200 아라한들도 실계 당작불인이라 다 또한 마땅히 부처를 짓는다. 그전에는 이제 부처 된다는 소리 한 번도 못했어요. 그저 기껏해야 아라한이다. 니는 뭐 잘해봐야 아라한이다 그랬지만은 법화경에 와서는 부처다라고 부처가 된다라고 처음에는 그래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저 상불경 보살품에 가면은 바로 부처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 내용은 바로 부처다 이 말이야. 부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부처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법화경의 정신입니다. 참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불교의 그 경전 중에서 완전한 공부를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부처님 교설이 많은데 그 중에 완성판에 완결판이 말하자면 법화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틀림없어요. 여기 이제 그동안 쭉 오늘 이제 공 내력을 보면은 부처님이 처음에 고행하다가 이제 저 보리수화에 앉아가지고 37일 동안 어떻게 하고 뭐 방편을 설하게 된 그런 내력들을 초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는 전부 1200 아라한들이 아라한 중에서 대표인데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부처 된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여기는 실 개당 작불이다 모두들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래서 참 법화경이 경중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하고 또 그만한 이제 가치도 있고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자가 돼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을 믿고 불교를 믿고 하면서 만약에 법화경을 공부 못했다 그러면은 참 헛수고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꼭 법화경이 여기서만이 공부되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도 다 나와 있고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속에 이제 감춰져 있는 뜻까지 다 들춰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반드시 이제 들어야 이 저 속에 이제 숨어 있는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과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 이러한 그 이치를 좀 듣고 보고 읽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걸 주위 사람들에게 좀 많이 권해야 돼. 많이 권해가지고 뭐 여기 안 와도 얼마든지 그런 길이 있으니까 이런 이치를 알도록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자비심이고 이것도 하나의 관세음보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너무 커서 별의별 인간의 그 잡다한 소원들을 다 들어주는 그런 그 일을 하지만은 우리는 위선 그거는 못한다 손치더라도 이런 그 법으로서의 안내, 법을 나눠주는 그런 그 어떤 그 관세음보살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역할만이라도 우리가 일단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법화경 공부한 그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보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회양하는 것이고 공부한 것은 그렇게 회양을 해야 또 제대로 하는 거죠. 2009년이네 벌써요. 2009년을 맞아서 첫 본문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홉 번.